이제 그 모빌리티 산업 우리 얘기할 때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모빌리티 뭐 산업 이런 게 있나요? 되게 많죠. 지금 모빌리티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일단 이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동하는 어떤 물건에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리어커도 모빌리티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IT 기술이 접목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IT 기술이 접목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택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UAM 이렇게 얘기해요. Urban Air Mobility 해가지고. 그래서 도심 항공 교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양산합니다. 네, 현대차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도에 아마 빠르면 할것 같아요. 그게 있고요. 종류도 많이 있는데 얘기 다 할까요? 시간이 많이. 뭐 해주세요. 그래요. 그 UAM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멀티콥터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헬리콥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많이 달린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UAM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벡터드 스러스트라는 그러한 UAM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항속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탑승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체 어떤 복잡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업체들 보시면 뭐한 40, 50개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어떤 기업은 뭐 A, 어떤 기업은 B, C. 또 중간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 그것도 빠르면 2025년도가 될것 같아요. 현대차가 하겠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아마 다른 데랑 협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협력을 이제 뭐 같이 하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협력을 종용하는 뭐 발언들,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반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지 사실 가늠하기 모르죠.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삼성하고 현대하고 협력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자동차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전환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침은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반도체들은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없는 거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얻어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도체 그 차량용에 쓰이는 게. 하나 이제 부공정, 그러니까 성숙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정에 반도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10나노 온도의 그런 첨단 공정에 제품들을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구공정, 성숙 공정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수 있어요, 현대에서. 아, 현대에서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비스에서 능력이 돼요, 그만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첨단 공정도 자기들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안 하더라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아마 생산까지도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공정은 자기들이 뭐 혹시나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첨단 공정은 자기들이 할수 없다는 거죠,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TSMC 아니면은 삼성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그 파운드리도 국내에 있는 기업을 쓰게 되면 훨씬 메리트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 모비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뭐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현대차가 일단 자체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도체는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고도의 그것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은 그거는 거고. 높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모델은 그럼 이제 설계를 해서 주면은 삼성이나 이제 말씀한 TSMC에서 생산을 해서 받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모비스에서 반도체 설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예. 그 반도체 이제 유망 종목 찍으셨을 때 디자인 하우스인가요? 아, 예, 예. 그 뭐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 이거 예. 되게 좋아 보인다. 실제 예. 가보셨고. 예, 예. 그럼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뭐 세계 증시 불황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주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예. 근데 삼성전자의 그런 예. 지금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예. 지난번에 그 추천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로 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3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만 한다면은 예. 뭐 그 삼성전자인가요, 그게? 뭐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죠.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예,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예. 디자인 하우스 네. 그런 기업들도 괜찮죠. 기본적으로 디자인 하우스는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이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네.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네. 디자인 하우스도.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팹리스 산업협회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오, 예. 예. 그래서 네. 그 정부에서도 지금 팹리스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팹리스도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도 많이 이제 클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명이죠, 그죠? 예. 예. AD 테크놀로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네요. 예. 그 기업도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불과 뭐 1년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충분히 이제 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네. 펠미스 기업들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로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펠미스 기업들도 많이 또 생겨나면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4차 산업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장의 파이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펠리스 기업들 보면 한 100개가 채 안 되는데 네네.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적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흑자 돌아선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뭐 아까 말했던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에서 예. 우리 차량 반도체 필요하다 했을 예. 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 협력을 예. 해가지고 수도 있죠. 예. 사실 그 설계 인력들을 사실 예.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에서 예. 디자인 하우스, 소규모의 디자인 하우스를 뭐 통째로 인수한다든지 이런 일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네. 그 모비스나 이쪽에서 지금 예. 엔지니어를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예. 반도체 엔지니어들이요? 예. 설계 엔지니어.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제 전문가로서 교수님으로서 예. 지금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 거를 이제 예. 기회로 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예. 나라면은 뭐 이 종목 사겠다. 혹시 이렇게 좋게 보신 종목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네. 최근에 반도체 불황 때문에 뭐 많이 죽었는데 네. 그래도 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네. 괜찮은 기업들이 있죠. 예. 어디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ASML 그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은 독점이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도 독점을 할 것 같아요. 과점도 아니고 독점이죠. 예, 독점이죠. 네. 기본적으로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도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독점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EUV 장비 쓰는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인텔도 지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죠. 그러네요. 예. 일단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EUV 장비 쓰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 ASML 네. 그 생산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건 계획은 아직 없나요? 지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하려고요? 저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ASML 같은 경우도 이 부품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제때 못 만들어요. 워낙 수요가 많은데 네.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원재료 수급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약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제 뭐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려준다는 거죠, 고객들은. 예.